사상 최대 규모 개발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예치를 요구한 3천억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추자도 구속섬 사수도가 대류에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를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였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가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요구한 3천억 원을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 자본검증위는 오라 관광단지 사업자에게 이달 말까지 자기 자본의 10%인 3,300억 원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본 압축 능력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는데 예치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JCC 측이 자본 이체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해왔고 중국 정부가 외화 반출을 규제하고 있어 입금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사에서가 최종 결정을 해서 오다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달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구두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만일 JCC가 이체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본검증위원회를 설득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빠르면 다음 달쯤 오라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자본검증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도의회 역시 오라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의 항의 시위로 무산됐던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가 내일 세종시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보고회에서 공항 운영권 참여와 지역 상생발전 방안 국비 지원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제주 최북단 추자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수도가 있는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지만 조류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가 해안가를 점령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울창한 푸른 숲이 에메랄드빛 바다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섬 안으로 들어가자 절경이 무색할 만큼 해안가 쓰레기가 즐비합니다. 바위 틈새마다 스티로폼 부표가 가득하고 어선에서 사용한 밧줄에 낡은 그물까지 뒤엉킨 쓰레기들이 해변을 뒤덮었습니다. 폐허구와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안가 안쪽까지 깊게 들어와 쌓였습니다. 바람을 따라 밀려온 해양 쓰레기는 한 달이면 이 해안을 가득 메웁니다. 암탉이 많이 쌓인 거기는 꼴창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뭔데 맨날 해봐야 전라도에서 떠오는 쓰레기지. 우리 제주도는 이런 양식을 안 하거든. 조류를 따라 떠다니던 쓰레기들이 해안가로 모여들면서 사계절 내내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수거활동에 나선 지 3시간 만에 수거된 쓰레기만 5톤. 40리터짜리 포대가 400개가 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마다 폐허구 160만 개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가 바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그렇게 건의도 하고 또 인근 시도에 저희도 경우에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마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고유정이 제주에서도 시신이 담긴 봉투를 버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오면서 초동수사 부실 정황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제주시 한 펜션에서 나온 것은 지난달 27일 낮 12시.
펜션에서 나온 직후 고유정은 인근 쓰레기 분류장 두 곳으로 이동해 종량제 봉투 5개를 버렸습니다. 봉투가 무거운 듯 힘겹게 버리는 모습과 자기 스카프의 냄새가 뱄는지 확인하는 모습까지 쓰레기 분류장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쓰레기 봉투나 이런저런 물품들을 버린 건 우리가 진작에 확인을 했고 그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은폐하거나 뭐 숨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경찰은 이 CCTV를 지난달 30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시신 수습을 위해 경찰이 쓰레기 매립장에 찾아갔을 땐 이미 소각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후 이 CCTV의 존재는 물론 고유정이 제주에 쓰레기를 버린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또 시신이 제주에 유기됐을 가능성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복수의 장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도구에도 포함입니다. 예? 도내는 아니라고 보고 아까 그 저기 뭐냐 항로상 있지 않습니까? 네. 고유정의 제주 시신 유기 장면의 존재는 이번에도 유족이 밝혀냈습니다. 전 남편의 유족은 고유정이 제주의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에 인근 쓰레기 분류장 CCTV 열람을 요청한 결과 최근 고유정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 남편이 살해된 이후 고유정의 수상한 모습이 찍힌 펜션 인근 단독주택 CCTV로 확보한 것도 유족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를 제주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대마초 밀수가 부산에 이어 제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입국장 검사대에서 세관 직원들이 가방 하나를 이리저리 살핍니다.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가방을 열자 5단에 비닐로 감싼 대마초들이 가득합니다. 일반 여행자가 가지고 다니는 그 소지품하고는 약간 특이하게 일정한 모양의 음영만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은 물건을 적층한 그러한 음영을 발견해서 적발된 양만 20kg,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 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40살 레모 씨가 여행용 가방에 숨겨 제주공항을 통해 들어오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겁니다. 제주공항으로 밀반입된 대마초로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남아공을 통한 대마 밀수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인천공항에서 4차례나 적발된 이후 10년 만에 지난해 김해공항에서 적발됐고 이번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마약 밀수 적발로 인천과 김해공항 검색이 강화되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어떤 도시에 있는 누군가와 접선하여 그 대마를 전달하라고 그런데 오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특정되지 않은 채 입국한 이후에 특정해주기로 사전에 계획이 되었었다. 검찰은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로 남아공 남성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당 남성이 접촉하려 한 국내 판매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집회원들의 사상 첫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 우정노조 제주역본부가 오늘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저녁 8시까지 노영동 우편집중국 등 세 곳에서 조합원 38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노조는 집회원 가로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가결되면 다음 달 9일부터 우편 배달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제주평등보육노조는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즉각 점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육노조는 도내 보육교사 16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2%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1%가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는 토요일과 국경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연차휴가로 대체 처리한다고 답해 행정당국에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에서 황칠나무가 벌목된 흔적이 확인돼 시민사회단체가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자림로 시민 모니터링단은 최근 현장 정밀 조사를 벌여 천미천 인근에서 수령 100년의 황칠나무가 벌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벌목된 황칠나무는 직경 40cm 정도로 벌목 시점은 3개월 이내로 추정됩니다. 황칠나무는 제주시가 2015년부터 산업화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나무 품종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원희룡 지사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제주도 간부 공무원 A씨가 지난 20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숨져 법원이 공소기각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부하 공무원들에게 세 차례 걸쳐 현직인 원희룡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발언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